수원시 내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지난 1년간 주거비 지출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수원시가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4천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가구의 32.5%가 지난 1년 동안 주거비가 부담스러웠다고 답했습니다. 이 중 55.7%는 주거비 부담 때문에 식료품비를 줄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수원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부분별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.